민술팀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 사탕 찍어볼 거예요. 오랜만에 얘도 안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네, 제가 지금 구독자 19명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절 구독해준 분들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년 30년 모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30명 모으면, 네. 자, 그럼 오늘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 거예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럼 미니 카드로 만들 건데, 한 2사이즈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잠깐만. 내가 준비물에 연필을 까먹어가지고, 연필이 어디 있더라? 그러면 오늘은 스티커도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연필을 이걸로 쓸게요. 네. 자, 그러면 준비물 알아볼까요? 신기한 사인펜, 색연필 다시 넣고, 가위 조심해주세요. 연필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컴퓨터맨. 근데 연필로 할게요. 이거는 그냥 연필로. 자, 그러면 해볼게요, 여러분. 네, 종이 보이시죠? 여기 하얀색, 이게 종이입니다. 그러면, 이 종이에, 카드니까 사이즈를 똑같이 해줄 건데, 똑같이. 일단은 여기 선을 그려주세요. 맨 끝에까지, 아래,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붙일 것을 쓸 거고, 맞다. 오늘 스티커도 필요하고, 풀도 필요해요. 풀 나와라! 뿅! 풀? 제가 좀 준비물 까먹자. 놔둬야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그 크리스마스 장식품 미니 카드 넣을 것을 여기다 그릴 거고, 여기는 그냥 미니 카드 이렇게 네모난 거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장식품부터 그려볼까요? 색칠 도구도 필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다 그려볼게요.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잠깐 그려볼게요. 망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시 되는 거예요. 난 별했다. 웃음을 찍을 거야. 그럼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꾸며볼게요. 제가 크리스마스를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모르겠네요. 노래 싫어하신 분들은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크리스마스 하나 만들었어요. 자, 다음 걸로 넘어가요. 저는 크리스마스니까 눈사람을 그려줄 거예요. 위에다 그릴게요. 안 보이지만 그래도 전 그릴게요. 그냥 눈사람 그렸다고 말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도 뭐 할지 잘 생각해 주세요. 볼터치 해주고 모자도 씌워야겠죠. 추우니까 목도리도 해주고 목도리 예쁘게 꾸미고 잠깐만 기침 좀 할게요. 자, 그럼 전 눈사람 그렸어요. 네, 거의 총 5가지 그려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그 사탕. 그 2탄이었나, 3탄이었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빨간색이 하얀색 섞은 거 있죠, 여러분? 그걸로 저는 그거 할게요, 네. 사탕 이름이 잘 모르겠어. 그러면
겨울에 나타나는 동물이, 그 하얀 여우 있죠? 북극여우나? 어쨌든, 그 여우를 그릴게요, 저는. 제가 여우를 좋아해가지고. 뾰족? 아니야, 망쳤어. 제가 여우를 되게 잘못 그리거든요. 근데 여우는 색칠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북극여우니까 여러분 전 못한다고 해주세요. 유유유. 아하. 그냥 겨울 고양이를 그릴게요. 아이고 막혔어. 낙서 좀. 하나 둘 셋, 넷. 아, 셋. 고양이 그리기가 참 어렵구나. 여러분을 위해서 잘 그려야 돼. 구독자 눌러달려면 잘 그려야 된다. 네, 아랭이튜브님이 저한테 말했는데 구독자 20명 달성하면 좋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최대한 재밌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또 최대한 잘 만들고 있거든요. 어우, 간지야. 잠깐만요. 잠깐 닫을게요. 보여드리고 싶어서. 망친 것들은 다 낙서일 거예요. 여기. 이거 귀엽죠, 여러분? 귀야미. 그러면. 제가 5개 정도는 그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한 개만 그리면 되는데, 근데 4개 그려주니까 전 4개만 할게요, 지금 다. 4개만 해주세요. 그러면 거의 질이 아니라 미니 그거 그려야겠죠? 그냥 네모나게 크게 그리고. 가운데에 선 맞춰주고, 그 다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가위질 한번 해볼게요. 조심조심. 아, 근데요, 이게 잘안 잘라져가지고, 가위 다른 거 갖고 와야 되는데, 여기도 있나? 잠깐만요. 여기 있니? 여긴 없고, 이건 잠깐 갖고 올게요. 빨리 올게요. 네,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네, 없어가지고, 그냥 이 가위를 자를게요. 잘안 되는데, 아, 망했다. 저도 빨리 띄웠어. 근데 여러분, 이거 미니카드를 자를 때, 하얀 선이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야 좀 이쁘게 할수 있어요. 왜 하얀 선을 하는지 좀 이따 볼 것입니다, 여러분. 하얀 선을 꼭 남겨주세요.
잘라볼까요, 이거? 예쁘게 잘라줄게요. 이것도 하얀 선이 보이게 약간 이렇게 자르고 이거 눈사람은 제가 지금 자르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얀 선을 자르냐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스 이제 마지막 칸인가? 아, 이제 마지막 칸이에요. 전 네 개만 한다 했어요. 그 제가 왜 네 개 하냐면 생각이 없으면 네 개 돼요. 아니 생각이 많으면 여섯 개 정도 돼요. 고양이, 사탕, 크리스마스 트리, 눈사람 총 네 개죠. 종이는 일단 빠이빠이 잠깐 하고 여기 좀 자를게요. 여기 조금 이상하게 돼가지고 딱 이렇게 잘라주면 미니북 이거 있죠? 이거를 반으로 접어줍니다. 선대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접어주세요. 책처럼. 자, 그리고, 우리, 뭐였더라? 그냥 님들을 착각할게요. 님들이, 편지 보내는 상자 있잖아요. 그거 저기 있는데, 잠깐 갖고 올게요. 여러분, 저 아직 여기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갑자기 없어진 것 같은데. 진짜 어디 갔지? 근데 그걸 만들까요, 여러분? 만들까요? 그럼 만들고 싶은 사람은 종이 다시 준비해주세요. 자, 이제 그거 그냥 그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조금, 요 사이즈로 좀 크게 그려야겠죠? 근데 전 종이를 새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종 새로 할게요. 아우, 우리 나무들. 죄송합니다. 나무들. 이게 아래 있어요. 아래 섞어내야 돼요. 네. 짠. 이거 북그 여기 대주고 더 크게 그려야 됩니다.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아이고 괜찮아. 아, 왜 이렇게 감지럽지? 그러면 여기도 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그려주세요. 여기는 뚜껑 있는 부분 여기 똑같이 그렸죠? 여기 박스 이렇게 그려주시면 여기 잘라주세요. 이거는 하얘서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게 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안 보이게 해주세요.
왜 팬들이 없을까요? 내 팬들 날아갔어. 아, 저 팬들 보고 싶어요. 팬이 없어. 팬이신 분들은 조금 채팅으로 해달라고 해. 팬이 없나 봐. 저 일단 이거 먼저 잘랐습니다. 왜 잘렸네?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거 편지 그거 왜 만드냐면, 아니면 그냥 꺼내면 되고, 이거 왜 하냐면 산타는 할아버지가 요즘 고생해요. 그래가지고 산타 할아버지한테 돈, 선물 이런 걸 물건 이런 걸 주시고 싶으면 여기 안에다 넣어가지고 여기는 예. 라이트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라이트가 딱 붙이고 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계속 올릴게요. 다 하신 분들은 제가 빨리빨리 올릴게요. 빨리빨리 빨리 빨리 건너뛰임. 오케이. 싹둑 싹둑. 오케이.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 바늘 접어주세요. 바늘을 접어야 되니까 이렇게 딱 해주시고. 어머. 아. 짠. 그럼 이렇게 열렸다 열렸다 하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잠깐만요. 으악. 쪽. 여기다가. 여기 하얀색 선 있죠?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 난 불로 붙여줄게요. 불나라 뿅. 다 쓴 건 아니겠지? 아, 다 썼다. 근데 아직 조금 남았어요. 괜찮아요. 쓱싹쓱싹. 조심조심. 이렇게 하얀색 선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걸 풀려야 하얀색 선을 해주고 이걸 붙여줍니다. 사이즈가 안 맞으면, 네, 저는 안 맞거든요. 그러면 여기 좀 잘라주세요. 아래만 풀로 붙여도 되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붙여주고 여기 남은 데는 이걸로 싹둑 싹둑 이렇게 해주고 아직도 공간이 남았다? 다시 한번 여기 뒤에다가도 테두리도 조금 해주고 블루 테두리 자 그리고 여기 아이고 여기 자리가 안 되는 분들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안 돼가지고 여기 뒤를 풀칠해줄 거예요 여기 아예 뒤 메고 여기만 보시면 여기만 해줄게요 풀로 잠시만요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좀 많죠? 자, 그러면 여기다 딱 붙여주고, 여기 위에 조금 만들죠? 잘라줍니다. 이런 것을 잘라야 돼요. 이거 한번 접어주고 잘라는 게 좋아요. 뒤에 보시면 자리가 다 없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신 분들은 여기 안에 이거를 테이프로 해야 되나? 네, 원래 저 이거 여기 안 돼가지고 테이프로 붙일게요. 이거. 죄송합니다. 테이프로 딱. 그냥 아 위에 위에 이게 조금 위에도 붙여야 돼요. 아래도 좀 붙여줄게요. 단단하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한번 여기를 뒤져줍니다. 뒤적뒤적. 안녕하세요. 여기야. 괜찮아요. 테이프로 붙일게 해서. 여기 테이프로 붙일게요. 또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 아래도 붙일게요. 으쌰. 아, 네. 잠깐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조금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밑에 해줄게요. 밑에도 테이프로 착착. 밑에는 테이프 4개 붙여주세요. 덜커덕, 덜커덕, 덜커덕. 그러면 박스가 완성돼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걸로 말랑이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말랑이 박스? 그쵸? 바람 한번 불어주고, 그리고, 다 어디 갔냐? 이거 다 어디 갔어? 네, 두 개 찾았어요. 아니, 없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점수하기! 이 녀석이 누더프 녀석이 진짜. 자, 그러면 이렇게 찾았어요, 다시. 잠깐만. 아하! 여기다. 자, 그럼 다 색칠해 줄 건데,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색칠은, 여러분들이 각자 하시고, 지금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제가 빨리 밥도 먹어야 되고, 너무 배고파. 그래가지고, 그럼, 안녕! 안녕!